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메밀 100% 소바 이야기입니다. 순메밀면을 순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일본어로 주아리 소바라고 합니다. 메밀가루와 물 두 가지로 국수를 만들며 가루의 배합비나 모양에 따라 환상적인 맛을 끌어내게 됩니다. 이러한 5종류의 변화들은 손님의 흥미를 끌 수 있고 메밀의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1. 메밀가루와 물 2. 메밀가루와 계란 3. 사라시나 가루와 물 4. 메밀가루 껍질과 물 5. 굵은 메밀가루와 물. 같은 소바집이지만 주아리 소바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뉜다면 손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메밀 100% 소바 자체를 몰랐다면 별거 아니지만 알게 되었다면 궁금할 것 같습니다.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는 거야? 아쉬움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. 기계로 만든 소바도 비슷한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는데요. 주아리 소바는 숱하면 집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?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메밀가루를 사용하는 국수집이라면 뿌리에 해당하는 메뉴이지 않을까 합니다. 식당에 가면 가격에 상관없이 그곳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. 흥미로운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꼭 먹고 싶게 만드는 메뉴죠. 음식의 모양이나 맛이 흥미를 끌고 속 깊은 스토리까지 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주아리 소바는 컬러로 변화를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맛도 변하게 됩니다. 이런 것은 스토리화되고 메밀가루를 다루는 기술이 높아지며 더욱 스페셜한 소바집이 되는데요. 본인의 식당을 돋보이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막연히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또는 지리산에서 캔 재료로 12시간 끓여서 만들어요. 도 좋지만 그 재료로 여기밖에 먹을 수 없는 메뉴가 있다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됩니다. 식재료는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봤을 때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. 다만 흔해 빠진 재료의 함량을 높이거나 그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면 다른 것들과 구별되며 그제야 손님들은 유니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.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눈을 크게 뜨며 놀랄 수 있는데요. 딱딱한 머릿속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